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외 없이. 자, 여러분 오늘 이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자주 방문한 첩이라는 그런 독일에 있는 전문가를 방문해 보니까 이게 포춘지에 실린 기사를 이렇게 링크를 해놓은 겁니다. 대부분의 제2세대는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AI가 내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 경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2세대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상사들, 보스들은 그들의 일자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AI 이름 열풍이 한국인들에게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은퇴한 사람의 지장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직장에 여러분들 가장 최신 정보입니다. 11월 24일 날 포춘지에 실린 기사가 제2세대 1995년부터 여러분 2010년에 출생한 사람들이 첫 직장을 잡고 들어가 보니까 야 이게 AI가 일자리를 완전히 가져가 버리구나 내 일자리를. 그런데 위에 사람들은 예, 뭐 다 낙관적인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는 그 알바가 아니다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제목이 제가 기사를 다 검색을 못했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한국의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대하고 있는 태도와 같은 거다. 그치?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AI사의 일론 머스크가 2022년 연말에 이런 발표한 생성 AI라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냐 이야기죠. 2024년도에 휴먼 프로그레서 사람들의 지식의 영역이 폭발 성장을 했다. 폭발 성장. 그동안은 선행 성장을 하다가 수직 성장을 했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싱귤래리티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완전히 어느 지점을 기반을 해가지고 폭발 성장, 수직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2024년과 2024년 2023년과 2024년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사람의 여러분들 정보 취득 능력이 폭발 성장을 한 겁니다. 2024년도에. 생성 AI, 2025년도는 AI 에이전트. 이거를 레지지란 님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저는 기술적 변곡점, 싱귤래리티로 가는 길에서 진리가에, 예, 좀 진리란 것이 여러분들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소름이 끼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남기태 님이 옛날 이야기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길은 첩이란 전문가 독일에 계시는 분이 불가피합니다. 어떻게든. 뭐 유야를 불문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폭발 성장하는 것은 inevitable.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시대 추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AI를 우리의 업무에 통합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AI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무리 속에 그런 기술들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습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반항해봐야 뭐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냥 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간단한 이런 그래프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싱귤래리티 기술도 대변혁을 했지만 인간의 지적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확충된 겁니다. 여러분 실방송을 진행하면서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닥터 AI한테 다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여러분 같이 보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여러분 시계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아이들이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공병호 TV 여러분들 아침 방송만 하더라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제돼 가지고 필터를 가지고 가려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 정리정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실방송을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강연을 과거에 여러분들 한참 하고 다닐 때는 물리적 공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했지만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학습 결과를 다 공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대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 첩이란 님이 2025년에는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가 업무의 다양한 영역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초벌 구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완전히 자리 잡는데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레이 퍼난도란 분이 15시간 전에 올린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뭔고 하니까 제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없고 프로그램 백그라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AI 모델 중에서 오픈소스가 많지 않습니까? AI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그 소스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레이 퍼난도란 사람이 약간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 AI를 새로 만든 겁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AI 기초 모델을 만드는데 오픈소스 진영에 가장 앞서 있는 자가 메타의 저크버그시지 않습니까? 메타의 라마 모델은 그냥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오픈소스를. 오픈소스가 공개된다는 것은 그 이름 기초 모델의 코딩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걸 받아가 이름 개발자가 허깅 페이스 같은 그런 여러분들 스페이스에서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 다시 조금 수작을 해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변에 여러분들 가는 동안에 약간 코딩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이런 모델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첩이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AI 에이전트가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개별 AI 기초 모델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하게 자리 잡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그러나 시장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AI 모델이 나올 거란 이야기죠. AI 에이전트가. 여러분 AI 에이전트는 명령을 하면은 AI 모델이 자체 조사, 계획, 추론, 액션, 그래서 결과물 검증, 그래서 결과물을
명령한 사람한테 여러분들 보고하는 그런 종류죠. 그걸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매일 이 양반 함께 가봅니다. 왜 최신 정보를 가장 중간에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보시죠. 예. 지식이 폭발한 시대가 된 겁니다. Every day is a new day인 겁니다. 매일매일 AI 모델을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전 세계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유가 돼가지고 또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여러분들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MIT 대학에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AI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법은 AI 시스템이 AI 에이전트가 더욱더 복잡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번에 AI 이름 리서처 연구자들이 발표한 것은 모델 베이스드 트랜스퍼 러닝 MBTL입니다. AI의 이름들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새로운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 동시에 여러분들 이 방송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 모델을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무슨 방법이 모델 베이스드 트랜스퍼 러닝이란 방법이 등장했다는 거죠. 많은 GPU를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AI 기초 모델을 개발할 때 처음에 엔비디아 여러분들 GPU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기초 모델을 학습시키자, 트레이닝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2단계에서 사람이 투입돼가지고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모델을 더 유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계. 사람들이 투입해가 여러분들 모델을 더 유능하게 만드는 MBTL이란 방법을 MIT가 여러분들 개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1월 22일 날 나온 보고서인 겁니다. 엄청나죠?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바뀝니다. 예.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100살 정도까지 살 겁니다. 그리고 AI의 검진이나 치료 기술 때문에 암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이 100년을 사는 겁니다. 100년 동안 여러분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근로자들은 3.5일 정도 일하게 될 겁니다. 100년 정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take a deep breath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긴 호흡을 가진다는 뜻인지 의학 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기대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신약 개발이라든지 로봇을 이용한 그런 수술에서 대단한 경제적 변화를 준비하기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미 은행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 겁니다. JP모건은 실수 교정, 거래, 연구개발, 그리고 위험 회피 등 광범위한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업무를 카운터파트에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AI는 대단한 것입니다. Shift of the course of history.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그네님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하면 되겠습니까? 마인드셋하고 이런 애티튜드, 태도를 유연하게 가지면 되는 거죠. 학습하는 태도, 매일매일 배우는 여러분들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은 이 시대에 승리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방송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조언을 흘러들어가더라도 제가 원칙을 딱 정한 겁니다. 시청자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밸류가 높은 쪽으로 방송 콘텐츠를 구성해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도 관계없다 이야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습에 대한 열정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걸 보게 되면은 학습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눈을 감고 죽는 겁니다. 그럼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를 읽어가는 겁니다. Great Economic Change. 거대한 경제적 변화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은 직업을 대체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100년 정도 살 거고 암이 잘 안 걸릴 거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이제 한 번 더 보시죠. 이 첩이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10조 달러 회사가 될 것 같다.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10조짜리 회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오늘자 여러분들 AI 타임스 한국에서 AI 뉴스를 가장 잘 다루는 신문사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건데 굉장히 잘 다루요. 젠슨 황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젠슨 황의 여러분 이거를 예리하게 보셔야 됩니다. 젠슨 황은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로 사전 훈련, 프리트레이닝, 사후 훈련, 포스트트레이닝, 테스트타임 컴퓨터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꼽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GPU는 사전 훈련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제는 미세 조정과 추론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여러분들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공병호 TV를 하루라도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해 오신 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오픈 AI사 이름 샘 울트만이나 구글사의 핵심 관계자들이 큰 데이터 센터를 이름 지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GPU를 여러분들 사다가 프리트레이닝 AI 기초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처음에는 팍팍팍팍 성과가 있었다 이야기죠. 근데 모델이 점점 정교해지게 되니까 한 개의 성과, 한 개의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투입 대비 AI 기초 모델의 성장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더 여러분들 많은 GPU, 더 큰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은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를 투입하게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AI 기초 모델이 유능한 게 나온다. 일종의 스케일링 법칙이죠. 스케일링 법칙. 그게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선두 그룹의 AI 기초. 그러면 그게 한계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얘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본인 고객들이 GPU가 옛날처럼 엄지가 팍팍팍팍 AI 기초 모델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등장한 것이 사후 훈련, 포스트 트레이닝, 테스트 타임 컴퓨터와 같은 그런 묻고 답하고 사람이 투입돼가 이런 기초 모델을 만든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프리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기초 모델의 초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추론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훈련사는 사람들이 모델에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테스트 타임 컴퓨터라는 이런 기법이 지금 오픈 AI사에서 활용해 가지고 AI 기초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이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계속 개발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MIT에서 훈련시키는 방법을 새로 여러분들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를 이 옹호, 변호하는 겁니다. 젠슨 황은 기초 모델의 사전 훈련 스케일링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예. 그러나 추가적으로 보완적인 방법으로는 사후 훈련도 필요하고 테스트 타임 컴퓨터도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옹호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그런데 추론 과정에서는 이런 비싼 GPU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GPU를. 추론 특화형 칩 AI 반도체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럼 대체가 되는 거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정돈하기 위해 가지고 AI 타임스의 아주 전문 기자가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스케일링 법칙이 통하지 않게 되면은 피해를 보는 가장 큰 기업은 데이터 센터용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가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응이 뭐냐 이런 내용을 예, 소개했는데 한번 볼만하네요. 현재 미국에서는 AI 기초 모델을 훈련시키는 사전 훈련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 문제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사티아 나델라 MS의 CEO와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 대학교 교수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사전 학습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업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사후 학습이나 테스트 타임 컴퓨터 여러분들 이런 예, 다른 방법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을 업계 사람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현재는 더 많은 GPU를 투입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공급해 AI 기초 모델을 사전 훈련해서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를 맞는다는 것은 GPU가 앞으로 더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 뜻합니다. 또 대안으로 등장한 테스트 타임 컴퓨터는 CPU나 데이터가 필요한 훈련이 아니라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을 더 주는 추론에 초점을 맞춘 게 있습니다. 샘 울트만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오픈 챗GPT-O2 이런 모델을 하면서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든 추론을 통한 AI 기초 모델 훈련법이 지금 이야기한 테스트 타임 컴퓨터입니다. 테스트 타임 컴퓨터는 추론 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비싼 엔비디아의 여러분들 GPU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GPU도 추론 기능을 처리하지만 다른 칩에 비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추론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어제 소개했던 세레브라스나 글로크 등 추론 전문 칩을 제작하는 스타트업은 10분의 1, 5분의 1 정도로 GPU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샤피온이라든지 리벨리온이라는 것도 추론 전문 업체인 겁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언제까지 갈 거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본인이 지금 가격보다 더 추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언제 팔아야 되냐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추론 과정을 하는 겁니다. 사후 트레이닝이나 테스트타임 컴퓨터라는 방법은 AI 기초 모델을 더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론 과정에서 여러분들 하는 추론 AI 반도체가 필요한 거지 비싼 엔비디아 여러분들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오픈 AI의 O1과 테스트타임 컴퓨터를 가장 흥미로운 개발 중 하나이며 새로운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젠슨 왕이 그렇게 옹호한 겁니다. 그러나 학습용 데이터 AI 칩은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엔스로픽사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더 많은 학습 데이터, 더 많은 GPU를 투입하게 되면 AI 기초 모델이 더 유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MS CEO, 샘 울트만 오픈 AI CEO, 구글의 CEO는 스케일링 법칙이 점점 투입 대비 수익이 성과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렇게 경험적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이러면 엔비디아의 독주가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추론의 경우에도 다른 회사의 칩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CUDA나 관련 솔루션 등을 감안하면 엔비디아의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레나 이런 데처럼 AMD의 GPU 칩이나 엔비디아의 GPU 칩을 호환 가능한 솔루션이 제공이 되면은 가격이 뭐 3배, 4배 차이가 나면은 개발자들도 CUDA 대신에 그런 솔루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 AI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가 부진할 것이라는 이야기 공식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뻔합니다. 며칠 전 유럽 중앙은행이 경고했던 글로벌 스필오버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0불, 300불, 과거로 치면 2000불, 3000불 가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을까?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GPU를 특화한 그런 기업인데 4조 달러, 5조 달러, 6조 달러 될 수 있을까?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의문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140불대, 150불대에 엔비디아를 구매하려고 하는 한국분들은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그렇게 의문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